자, 우리 반도체 아저씨 내가 너무 안 됐어. 왜? 반도체가 빠질 때마다 이 반도체 아저씨가 오시는지. 자, 예, 빠질 때마다. 이건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참 마음이 짠해. 예, 빠질 때마다 붐업시키기 위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붐업이 돼야 말이지. 네. 아니, 좀 힘이 좀 약하신 것 같아. 되다가 예, 일본 애들 때문에 예, 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예, 예. 호재와 악재 전체 시장을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네, 예. 우리 반도체 이야기 좀 하죠. 오늘 예. 호재. 악재. 호재는 이제 낙폭과대주들 지난주 말부터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지금 저기 망해가고 있다는 롯데케미칼까지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와, 롯데케미칼이면 진짜 화학주인데. 그렇죠. 예, 바닥권에 있는 지금 오늘 뭐 주요 종목도 상승한 것 좀 한번 딱 보여드리면 그런 낙폭과대주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바이오 섹터는 유한양행이 첫날 발표했을 때는 뭐 거의 망한 것처럼 빠지다가 이제 음봉을 냈죠. 그러다가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한양행의 여파, 그래서 유한양행과 뭐 한다는 기업들이 오늘 다 올랐습니다. 아, 유한양행이 이제 뭔가 중심에 섰군요. 예, 유한양행의 가장 핵심 키워드 오픈 이노베이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잘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돈이 없어 힘들어할 때 유한양행이 좀 그 뽀찌를 나눠주면서 투자를 좀 해주죠. 뽀찌가 뭡니까? 예, 싸게 타짜의 그 예, 싸게 기술 수출을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을 해서 그걸 잘 다듬어서 이제 해외 기술 수출해서 지금 거의 한 13개 정도 기술 수출 15건 정도 기술 수출했는데 5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박이 난 겁니다. 네. 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한양행의 날이었다. 바이오 섹터들 중에 좀 작은 종목들은 유한양행과 뭐 한다는 회사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악재는 엔화가 갑자기 주말부터 강세를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아니 뭐 금리 안 올린다고 그러고 당분간 별일 없다고 그랬는데 엔화 가치가 다시 장중에 또 144엔 밑으로 깨지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145엔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기 예. 근데 그거 약간 좀 궁색해 보이는 게 지금 엔화가 144.36이거든. 145 거의 된 거 아니에요? 143. 몇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143. 장중에 143.6 얼마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거기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도 갑자기 뭐 1. 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또 이제 뭐 마감은 0. 몇 프로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공색하지만 우리나라 시총 상위 1, 2가 SK하이닉스죠. 물론 네네. 이제 아까 이제 뭐 그 앞에 본부장님 이제 친한 동생인데 하창원 본부장이 얘기할 때 보면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뭐 애써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시장 우리나라를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보고 이제 반도체 사야 돼? 물어보면 제가 오늘 이제 뷰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 마음은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불안하면 네. 사실은 28일 아침에 사면 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발표에서 음봉이 나오든 아니면 그러니까 뭐 개파락이 나오든 갭상승이 나오든 그때가 살 기회다. 근데 항상 오실 때마다 예. 어떤 일정을 보여주면서 예. 그때가 살 기회다. 예. 지난번에는 저 우에다 총재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살 때다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조금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미미하게 오르고 자꾸 이제 밀리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기관들이 많이 못 사는 이유. 네. 그다음에 연기금이 많이 편입을 못하는 이유, 무식한 정치인들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얇아져서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지금 한 6월 달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우 갔다가 또 조선주 빠지는 거 보면 좀 무섭게 빠지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주도주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좋았던 것들이 역시 네. 한국은 키 맞추기 좋은 쪽으로 키 맞추기가 네.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자꾸 네, 하향으로 자꾸 네. 내려가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숫자가 나오면 다시 다 복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고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3개월 짧은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제 거물이 또 엔비디아가 거인이 어떻게 할지를 지금 너무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 저는 이것도 참 그런 게 그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가 한 110불 뭐 100불 대 초반 이런 데서 놀고 있으면 네. 오히려 저는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 또 갑자기 이제 그 월가애들이 자꾸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거의 뭐 모든 리포트가 다 좋은 쪽으로 나온 걸로. 그냥 미국인들이 잘 하는 걸로 잘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잘 맞췄으면 좋겠다. 이거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눈높이가 높아지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그 뒤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뭐 블랙엘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건지, 이거에 지금 뭐 아예 그냥 분석 기사, 분석 리포트들이 막 거기 나오고 있죠. 네.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참 우리 기업들은 신경 안 쓰고 지금 너무 엔비디아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예, 그래서 엔비디아 그 얘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여러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거는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하락하는 시장은 패자에게 관심이 없는. 예. 제가 또 언론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많은데 언론들도 좀 너무 떨어질 때는 막 질책을 하고 올라갈 때는 칭찬을 합니다. 좀 제발 좀 좋은 기업은 떨어질 때도 칭찬하고.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예.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더러운 세상이죠. 예. 지금은 그래서 예, 1등 하고 있는 쪽이 지금 바이오죠. 예, 오늘은 아까 이제 유한양행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갑자기 뭐 호재가 나온 것처럼 급등했습니다. 작은 회사니까 관심 별로 없어서 모르실 텐데. 아니 오늘 아침에 예. 저기 이주연 대표가 예. 에이프릴 바이오를 또 언급을 해서 예, 이게 뭐 9. 몇 프로인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GI 이노베이션 지분 안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바이오 해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이제 그 좋아하는 동생들이 연락을 자꾸 오는데 GI 이노베이션 형님 보셔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뭐야 그게 뭐 무슨 개벽다이 같은 종목이야? 막 이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이노베이션 이런 거 들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K 이노베이션에 하도 다녀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것들. 그렇죠. 예. 지랑 나랑 뭐 이노베이션은 GI 이노베이션. 예, 요거 이제 여기는 유한양행과 또 약을 하나 그 라이센스 인을 해서 유한양행이. 그러니까 그 오스코텍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알레르기 치료제 네. 그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키트루다, 머크에 있는 키트루다와 또 공동으로 뭘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 요 두 개는 유한양행의 영향.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유한양행과 같이 이중항체 관련된 것들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다 엮여 있다. 거기에 이제 뭐 리가켐 바이오는 독자적으로 좀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바이오 종목 4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신고가 행진입니다. 네. 예, 유일하게 그게 좀 다행인데. 예. 그러나 바이오 아저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이오 아저씨로 거기들이 안 나가지고 그걸 안 들어와. 예. 그냥 반도체 아저씨를 단어를 선택하신 순간 예. SK 하이닉스의 주가만 보여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전공 바이오. 예. 그래서 ST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요즘에 관심이 많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원료 의약품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그 첨생법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 90만 원 넘은 거를 120만 원, 130만 원 분에게 부담스럽죠. 네. 근데 ST팜은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12만 원 보내기는 굉장히 쉽다. 예,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바이넥스를 사자니 이거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예, 뭐 이런 정도. 근데 ST팜은 뭔가 그래도 진중한 맛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이넥스는 약간 좀 야매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공장만 있는 애들. ST팜은
아, 그래도 얘네 뭐 RNA 관련된 원료의약품도 만들고 근본이 또 동아소시아홀딩스, 동아제약 그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ST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들은 다 ST팜 형님 사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 못 샀죠, 저는. 예. 예,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예. SK 하이닉스에 빠져있죠. 그렇죠. 예. 하이닉스. 예. 아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뭐 예전에도 사실 계속 말씀하시긴 했는데 워낙 예.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그렇긴 예. 한데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이오 아저씨로 갈아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일단은 한번 노선을 정하면 당분간은 좀 가야죠. 당분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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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예. 바뀌는 겁니까? 아니, 이제 지금 바이오 아저씨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양아치 같은 느낌이죠. 많이 올랐는데. 네. 예,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바꾸고 싶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욕 먹는 것보다는 칭찬이 좀 낫죠. 예. 네. 예. 그러나 참 이렇게 힘들어요. 아, 전문가분들도 예. 참. 자. 근데 오늘 또 특징적인 네. 섹터로 2차 네. 전지, 그 가운데서 LG 에너지 그렇죠. 솔루션. 네. 이거 안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5%대 급등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은 다 허접한 내용들이다. LG 에너지에서 올라간 거 낙폭 과대,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해리스 수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 요만큼은 맞습니다. 조금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렇게 강하거든요. 지금 121선을 돌파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SDI도 못 넘었고, 당연히 SK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못하고, 네. 그 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약하고, 포스코 홀딩스도 약한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하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BMS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자기네들이 그거 잘한다. 네. 화재 예방하는 거 우리 엄청 잘해. 이것도 영향이 일부 있지만 전 더 중요한 건 원재료 가격이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배터리 단가는 생각보다 안 빠졌죠. 네. 근데 재고 부담은 누가 갖고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 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기업들이 재고 부담을 더 많이 떠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만들면 되고 공장은 조절하면 되죠. 근데 물론 가동률이 떨어진 부분들은 있지만 그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장을 짓는 것 중에 딜레이 한 것도 있지만 가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때는 안 좋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예전에 10개 팔아야 남을 돈이 지금은 5개만 팔아도 남는다. 아. 네, 그런 논리.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돼서 지금 기업들이 워낙 뭐 사고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덕분에 반사 수익도 보고 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추세 전환을 했느냐? 아직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11월 달에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11월 전에 한번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받을 10월 달부터 뭐 또 트럼프가 올해. 예, 올해 이제 11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 또 이제 대선 판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긴 하겠지만 아직 그 전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동안 단기 랠리는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 엔솔이 이렇게 그 배터리주 가운데서 선도주로 나오는 게 좀 예. 뜻밖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삼성 SDI가 전고체 이슈 이거 가지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거 가지고 삼성 SDI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예. 전혀 뜻밖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 SDI는 유럽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유럽인데 유럽에 하면 벤츠인데 벤츠에 삼성 SDI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BMW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BMW 전기차 주변에 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못 봤어요. 별로 없죠. 네. 예, 오히려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좀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역풍을 좀 맞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DI 너무 캐파가 작습니다 사실. 네. 그 우리 그 불렸던 회사 파라미스인가 뭐 파라
그, 네, 그런, 뭐 하여튼 예, 파로 시작하는 예, 허접한 뭐 10위 회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10위 회사면 사실 허접한 건 아니죠. 세계 글로벌 10위면. 예, 근데 SDI가 그 정도입니다. 아 예. 갑자기 그러네.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마 그 회사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 맞아요. 지금 이 대표님 말씀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 그래 어쨌든 CATL하고 세계에서 그렇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1등을 다투고 있는 LG 엔솔이 사실은 대표주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SK 하이닉스 효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돌아서려면 SK 하이닉스가 먼저 돌아서야 되는 것처럼 LG 에너솔 솔루션이 추세 전환을 해줘야 나머지가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낙폭 과대주들은 대장주로 보셔야 됩니다. 대장주. 대장주. 네. 아니 근데 LG 화학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 LG 엔솔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LG 엔솔이 대주주 있는. LG 화학은 원료를 납품하는 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소재 재고를 끌어안고 그렇죠. 있다. 소재 재고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싸게 샀겠지만 그 재고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 우리 하청완 본부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중동전쟁 관련한 예, 예, 이슈.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들. 제가 글로벌 변수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을.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이즈다. 예, 그냥 단순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번에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싶은 거지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는 네타냐후가 감옥 안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고요. 지금 전 세계 정세는 어떠냐면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도 트럼프가 당선되길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젤렌스키는 예, 해리스가 당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젤렌스키 입장에서. 예, 두 나라의 희비가 지금 양쪽 대선만을 기다리고 있다. 양쪽 지도자가.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개 갖고 있는 나라가 약간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증시에 영향을 준 변세는 여전히 엔화. 당분간은 엔화 강세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 144엔을 가도 상관없고 3엔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제 환율 변동이 하루에도 막 1엔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좀 그 한 대 맞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움직이면 시장이 같이 움직여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여전히 좀 그럴 거고요. 반도체 섹터는 뭐 약하겠죠.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심리가 더 높을 거고요. 엔화 강세도 여전히 원화 강세, 국내 수출주 동향이 수출주들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게 글쎄 이게 참 당황스럽네. 예. 그래서 반대로 항공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원유에 대한 또 그 그렇죠. 원가 절감. 예. 그 이제 뭐 일단 4월 때 돈이 적게 드는 거니까. 그렇죠. 워낙 강세 수혜주들 지금 다시 항공주, 뭐 정유주 이쪽은 지금 좋죠. 정유는 특히 기름값은 살살 올라가는데 워낙까지 강세를 띠면 기름값을 훨씬 싸게 사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뭐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오늘 밤에 이제 2분기 GDP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잠정치 나오고 수정치 확정치는 29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이게 갑자기 GDP가 와 훅 떨어진다 이러면 경기 침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성장이 또 그냥 시장이 원하는 정도 나오는 게 지금 제일 좋다. 야 그러고 보면 뭐 파월의 뭐 매직 발언이니 뭐니 해가지고 해봐야 예. 다. 그 유효 기간이 하루 이틀인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어떤 호재든 이렇게 이슈가 제가 이제 저도 증권회사를 2008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이슈를 다 체크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너무 이제 이 그 다 연결돼 있고 증시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 밤에 또 PC를 또 아니 근데 우리는 미국만 보지 않잖아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같이 봐줘야 되는
지금은 이제 일본과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약간 친일 성향을 보이니까 그런지 점점 일본과 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이거는 우리 그 8.15 모니터에 의지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8.15, 아,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 구조가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중국의 배출 비중이 많았는데 수출 비중이 지금 점점 줄고 최대 수출국이 지금 미국으로 바뀌면서 이 구조는 일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엔화 강세, 뭐 우리 원화 강세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결국 또 해외 시장에서 네, 부딪히게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맞습니다. 다 연동이 되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일은 여전히 엔달러 보셔야 되고요. 아, 역시 엔. 예, 이게 지금 다시 또 143엔 밑으로 깨서 또 밑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또 시장은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수급을 뭘 보셔야 되냐면 선물만 보셔야 됩니다. 선물. 지금은 현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물은 아주 요만큼 갖고 노는 것 같고요. 그 선물 가지고 다 움직이는 것 같죠.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선물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지금 선물 수급 보셔야 되고 오늘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플러스 내고 끝냈는데 순매수로 끝났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될지 여부. 네. 이게 오늘 또 강했는데 내일 또 강할지. 얘네는 또 내가 안 샀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당분간은 갈 돈이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여기 많이 올 거다. 지금 반도체를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게요. 화장품을 사자니 더 조정받을 것 같고 조선주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화 강세가 되면 다 불리한 게 결국 수출주고 그렇죠. 그러면 화장품이나 조선이나 다 자동차나 반도체나 우리 근데 사실 다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바이오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모멘텀이 좋을 수 있다. 또 뭐 유럽 종양학회 임상 종양학회도 또 있죠. 유럽 암학회도 또 있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쪽에서 순환매, 바이오 섹터 안에서 순환매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조금 지속이 될지 여부, 최근에 불안하면 바이오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개별 섹터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만한 어떤 요소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지죠. 외국인들이 뭘 살 것이냐? 바이오주로 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떤 쪽이 다음 주도주가 될 것이냐? 수출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 수익이 떨어진다는. 네. 근데 지금 근데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강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의한 원화 강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강세는 조금 급하게 강세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악재가 된 거고요. 이게 서서히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모든 게 갑작스럽게. 예. 속도가. 하여튼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AI 시대, 예. 이 프로그램화 돼가면서 모든 게 예전하고 다르게 거칠어졌다고.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거친 거를 한탄만 하면 안 되고 거친 거를 거꾸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좀 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들이 더 거칠게 올라갑니다. 추세 추종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네네. 아까도 유한양이 굉장히 좀 장중에 버벅거리고 있다가 1%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한번 사니까 쫙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누가 한번 질러주느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프로그램 연동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러한 흐름이 예. 오늘 강한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올라타서 좀 예. 짧게 먹겠다 이러한 단타 그런 것도 단타의 마인드가 확 늘어났다 그런 것도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또 방송하는 중에 유한장행을 얘기하고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가? 막 이렇게 근데 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누군가가 확 사니까 막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예. 어쨌건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반도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 뷰는 계속 여전하신 거죠? 아, 예, 여전합니다. 예, 예. 예. 올해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3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겠죠? 저기 금액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예. 그럼 아, 그런 것까지 가보실래요? 아, 예. 상승 기조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연말에 따뜻해야 되는데. 29만 8천 원이어도 좀 용서를 해주셔도. 네. 저 연말에 예. 외롭고 힘드실 때 제가 예.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저녁 식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30만 원 안 되면. 예. 30만 원 안 되면 또 이제 내년에 예. 또 40만 원을 외치면서. 예. 안 돼. 그, 자. 앞으로 그 증시 흐름 어떻게 네. 예상하시는지 일단 28일까지 지수 방향은 거의 지금 같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 이제 같이 방송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아휴 뭐 볼 게 있어요 형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약간 좀 거래가 좀 소진돼서 지수가 방향성을 좀 상실한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방향이 정해질 거라는 거는 지금 수도 없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럼 뭐가 움직일 거냐. 금리 인하 수혜주, 원화 강세 수혜주 이런 쪽으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가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까 이제 뭐 하창원 본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누군가가 붙어서 올리면 같이 막 따라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고. 원화 강세 수혜주도 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가. 뭐 항공주 자꾸 얘기 나오는데. TWA 항공을 언급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왜 그러냐면 TWA 항공이 지금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노선 만들지 않았나요? 예, 유럽 노선. 이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의 가장 큰 수혜. 네. 왜냐하면 아시아나가 일부 항공 노선을 좀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120만 주나 샀네요. 예. 그래서 티웨이 항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에어도 괜찮습니다. 네. 진에어는 왜 그러냐면 진에어 자체가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을 하면 아시아나가 갖고 있었던 LCC랑 또 같이 엮이면서 이게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진에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LCC를 하나로 묶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당장을 못 묶겠지만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이쪽이랑 같이 엮일 항공주가 수 어쨌건 그 많이 아무래도 좀 예, 그게 좀 있긴 하겠네요. 소외를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예, 또 워낙 강세가 되고 유가도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또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주라고 하기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내수주로 볼 수 있는 게 또 네이버 아닌가요? 그 요즘 네이버의 상승 이것을 그 가지고 저도 워낙 그거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로 봐야 되죠. 네. 저는 네이버가 PR이 지금 15배 밑으로 지금 빠졌어요. 지금 가치주라고 하더라고. 이제 PBR 1배 정도니까 0.98 뭐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이렇게 쌌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 중에 일부 예, 야매 전문가들이 네이버가 실적 때문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적 보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우상향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뭐 매출이 조금 줄었던 적은 있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거의 지금 근데 너무 재미없게 나온 거죠 실적이 성장주처럼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는데 그 와중에 금리 인상이 제로 포인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3.5, 뭐 저기는 5.5까지 올라갔으니까 밸류에이션이 거꾸로 계산되다 보니까 지금 PER이 높던 회사가 지금 저퍼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사봐도 되는 자리다. 네. 20만 원까지의 반등은 무조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은 강조하려고 자, 반도체 아저씨의 빨간색, 마지막 그 예. 불꽃놀이. 예, 빨간색으로. 아, 네. 어, 화면이 안 나오네? 아니, 지금 예. 나갈 겁니다. 예. 하, SK 하이닉스. 아, SK 저기 SK 하이닉스 진심이신 거죠? SK 예, 진심입니다. 아니, 예. 근데 그 물론 상황이 안 마, 이렇게 어렵고 안 맞으니까 뭐 사실 욕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예, 예, 예. 어, 저도 뭐 그래서 좀 그 저 놀리시는 재미가 네네. 쏠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놀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카바를 쳐드리지 않으면 예. 네, 이게 진짜 맞습니다. 진지해지거든. 예, 맞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그 욕을 먹으시기 때문에 예. 어, 근데 어쨌건 그 생각이 상황이 네. 어떻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뷰에 대한 고집이랄까? 네. 네. 고집 이런 있습니다. 것들이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그러니까,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페타시스가 힌트를 줬는데 5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4공장 지금 가동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5공장 짓는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너무 많아. AI 가속기 관련된. 그러면 얘가 수요가 많을 정도면 SK하이닉스는 더 많겠죠. 네. 한미 반도체도 좋아질 거고 다 좋아질 텐데 지금은 수급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별표 두 개, 세 개, 그죠? 이게 제일 가장 괜찮은 네,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바이오 섹터에서 알테오젠. 바이오주의 대장주죠. 네. 알테오젠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넘버2가 이제 유한양이 갑자기 떴죠. 그럼 유한양에 관련된 아까 뭐 에이프릴 뭐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요것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매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빨간 거로 써놓은 게 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 그다음에 TA항공 다시 이거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 포커 이런 거 할 때 보면 AA 원페어를 딱 깔아놨으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 A 원페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 수준에 맞춰서 고수도부로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광이 4개면 5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아 예.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TA항공 그럼 5광 비상 걸리죠. 예, 잘못하면 그러니까 TA항공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 AI가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그러게요.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레이더에는 제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뷰노가 가장 좀 깔끔해 보이고요. 뷰노가 지금 딥브레인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 진출 본격화하는데 지금 다 이게 다 미국 진출입니다. 미국 진출. 요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잡고 여기도 뭐야 결국에는 금리 인하 수혜죠. 네. 예.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예, 섹터가 좀 작긴 한데 이게 작년에 워낙 핫했기 때문에 설거지하러 분명히 또 한번 작업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 컴퓨터. 의료 AI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원격 의료, 여기는 의료 AI. 근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건 다 비트 컴퓨터 거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또 법안 뭐 요즘에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 컴퓨터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간보기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뷰노가 가장 추세가 좋고요. 소비재에서는 요거 밀고 있는데 계속. 잭시믹스. 예. 지금 상해에다가 또 매장 하나 냈습니다. 의류? 예. 요거 지금, 그, 여자분들이 S레저라고 해서 쫄쫄이 옛날에 그. 쫄쫄이? 저거? 그 저, 레깅스. 레깅스. 아이, 레깅스, 이 네. 좋은 거를 쫄쫄이가 뭡니까? 네, 옛날에 쫄쫄이가 그랬는데. 이 레깅스가, 뭐, 룰루레몬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룰루레몬 입던 분들이 잭스믹스 입으면 욕합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뭐, 사실은 거의 뭐, 6배? 이렇게 차이 나요. 룰루레몬이 비싸요? 예. 아. 그, 거기 그, 쫄쫄이 하나에 한 30만원, 40만원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가, 그 요새 패션, 진짜 네. 그걸, 그 입고 다니는 분들이 네. 증가하고 있다고 산에도 그쵸. 등산할 때도 그 옷을 입고 레깅스를 지금 트렌드가
돈 있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조깅화가 지금 호카 이런 쪽이 난리가 나 있고요. 지금 이쪽도 에슬레저 쪽도 좋은데 잭시믹스가 왜 좋냐면 가성비가 일단 좋고요. 그냥 평상복처럼 입고 다녀도 편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재구매율 이런 거 높고 네, 저희 집에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요? 이 잭시믹스가 많아서 안 궁금? 네, 요거 집안 한번 뒤져보시면 네. 에, 운동,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 많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만큼 대중화된 브랜드다? 네, 가격이 굉장히 딱 그냥 일반인들이 사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룰루레몬이 한번 쓸고 갔는데 룰루레몬을 사기에는 지금 경기에 부담이 있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레깅스에 30-40만 원 한다 그러면 그렇죠. 비싸죠. 예, 근데 이제 꼭 가볍게 운동할 때 입기 좋은 게 한 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사볼 만한 거죠. 근데 네. 그걸 이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잭스믹스가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그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또 이제 주식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또 레포트를 냈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 아니, 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그 트렌드를 예, 아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알테오젠도 썼던데 그래서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아, 일반 애널리스트보다 더 열심히 쓴 것 같습니다. 예, 열정이 느껴지는 예, 그런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어, 이것도 언제든지 튈 수 있다. 예, 이렇게 제가 그래서 빨간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개만 5개. 예,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보셔도 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힘든데 그러니까 저렇게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논리를 예. 가지고 있는 예.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 SK하이닉스가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테오젠도 지금 재진짜게 40만 원 가야 되는데 아, 예. 참, 그래요. 예. 그, 항상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전문가분들은 소신껏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예. 결과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리, 근거 이거를 좀 주목하시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아니다 싶은 건 또 아니 그러니까 각자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팩트 체크 정확히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잘 맞출 때가 있고요. 또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은 힘든 시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요즘 예, 바이오만 보리... 조금 부전공이 좀 잘 되고 있고. 예, 네. 요즘 나머지는 좀. 예. 보릿고개를 걷고 있으신 우리 예. 이건희 대표. 네. 네.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정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32만 원까지가 아마 최고가였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목표가. 하여튼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은 또 국민주다 보니까. 예.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이건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